택배 아저씨님은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다른 거를 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면은 이 택배에서 그래도 월 300은 벌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단은 제가 대리점에서 거의 밑에 있는 경우인데 네. 저번 달 소득으로 봤을 때 400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네.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중간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고 완전 위에 계신 분들은 지금 부부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 혼자서 일당백으로 월 7,800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5,600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네. 그 정도가 그 부분이 제일 많고 네. 지금 CJ 대한 통운 같은 경우는 평균이 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5,600 정도의 수입을 벌려고 했을 때 새벽부터 밤까지 해야 되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에요. CJ 대한통운이어서 그게 가능할지 일단 딴 건 모르겠지만 일단 타 택배는 제가 해보질 네. 않아서 모르겠지만 맞아요. 이거 타이틀도 어차피 CJ 대한통운이에요. 이거 보시고 이제 저는 로제님이다 나오시면 이제 로제 택배 하시는 거고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택배 아저씨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CJ 대한통운 현직 택배기사입니다. 지금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거예요? 올해 4년차. 네. 실례지만 나이는? 올해 34살입니다. 30살부터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그쵸. 택배 하시기 전에 한번 돌아볼게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교 진학을 했죠. 전공은? 컴퓨터 전공이요. 전공? 네네. 네. 근데 이게 적성에 좀 안 맞더라고요. 이제 군대에 가서 좀 생각이 많이 변했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뭐 부모님이 얘기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었는데 군대 가면서 어떻게 보면 제 자아 성찰을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막 깊게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일단 남들보다는 좀 열심히 빨리 돈을 벌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졸업하자마자 돈 따라서 어쨌든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통신사. 통신사 하면은 뭐 핸드폰 판매? 판매는 아니고 네. 3사 다 판매하시는 네. 그 판매점을 네. 관리하는 영업사원 같은 직업으로. 아, 저 판매점도 관리가 들어가요? 네. 그리고 영업을 해야 돼요. 관리라는 게 네. 일단 저희 단말기를 넣어야 돼요. 판매점에다가 영업을 하는 직업이에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었는데 네. 부장님한테 네. 좀 잘 보였어가지고 네. 이제 내부 채용으로까지 갔었어요. 그랬는데 거긴 왜 나오신 거예요? 영업사원 시절부터 일을 한 걸로 따지면은 거의 한 5년? 그냥 그 회사의 부품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 배워봤자 뭐 마흔쯤에는 내쳐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 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좀 컸었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미래가 안 보여갖고 불안했는데 회사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미래가 너무 뻔하게 보여갖고 불안해요 이제. 퇴사를 하시고 나서는 뭐 하실 거예요? 그때가 이제 30살쯤인데 이제 와이프랑 같이 그냥 제주도를 갔어요. 네. 그 당시에 뭐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유행이어가지고 네. 뭐 같이 그만두고 한 달 동안 제주도 가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고민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나이 30살이었는데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네. 그게 정상이죠, 근데.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네.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현재 제 상황과 제 수준에서는 지금 이 일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죠. 친구분은 그 당시 한 몇 년 정도 근무하셨던 상황이에요? 한 3년에서 4년 사이 정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친구분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아,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터미널에서. 아. 그러면 처음에 이쪽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일단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차 사야 되나요? 네, 제가 차 사야 돼요. 예. 이것도 노란 단말인가요? 택배 같은 경우는 배자 번호판을 써요. 노란색이. 노란색. 근데 그게 택배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풀어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아, 발급을 해줘요 이제? 네. 저가 이제 4년 전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고 저는 그걸 샀어요. 얼마 주고요? 2,600이요. 매달 지입료를 내고 타는 방법은 없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것도 있었는데 일단은 저는 그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아, 차라리 사놨다 네, 나중에 그냥 파는 게. 네, 그러면 그때 산 내 번호판은 다른 어쨌든 영업용이 필요하신 분에게 팔 수가 있네요. 네. 지금 시세가 어떤가요? 마이너스. 1,700까지도 떨어졌어요. 그때 되게 막 주식 실패한 것처럼 지금 한 2,400 정도로 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택배를 시작하시는 분은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부담은 없다. 그렇죠. 그럼 번호판은 해결됐고 네. 차는 그 당시 새 차를 사신 거 누구 차를 사요? 저는 새 차를 샀어요. 새 차. 저는 들어올 때부터 무조건 끝을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신차를 구매를 했어요. 장비빨을 이제.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막 얘기 들었던 게 네. 차를 그렇게 사가지고 2-3일 하고서 차 그냥 놓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저는 바로 차를 샀죠.
우리가 물건을 보내요. 이제 어디로 가요? 그게 이제 밤새도록 분류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서브 터미널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저희 터미널에서 그 물건을 싣고 네. 허브 터미널이라고 대전, 최근에 생긴 곤지암 그리고 그 소비자들이 더 잘 할 거예요. 옥천허브라고 가게 옥천 한번 들어가면 안 나오는데 그런 이제 허브 터미널로 가서 네. 거기서 분류 작업을 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배송지로 가는 거죠. 물건을 보내는 분한테서 갖고서 기사님이 그거를 서브 터미널에 갖다 줘요. 이 물건들이 어떤 허브로 갈지는 자동으로 올려놓으면은 네. 쭉쭉쭉쭉 아 그냥 놓기만 하면은 그게 자동으로 어느 차에 실릴지 다 분류돼가지고 각각의 허브 그렇죠. 터미널로 가는 차에 실려서 출발하고 네. 허브 터미널에서 또 네. 밤새도록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네. 다시 각 지역별로 각 지역에 있는 배송지 쪽에 서브 터미널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서브 터미널 내에서만 아침에 나가서 물건 오는 거 배달을 지역별로 네. 분류를 하고 차에 싣고 배송을 하고 네. 또 그 배송 업무가 끝나면은 거래처를 가가지고 거래처 물건을 가져와서 다시 저희 서브 터미널로 와가지고 그 물건을 내리고 거기까지가 저희의 일인 거죠. 그러면 인력이 투입되는 구간은 아 싣는 건 다 사람이 실어야 되네요. 허브 터미널에서 다시 서브 터미널로 갈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하차 알바. 그 추노한다는 상하차 알바. 분류는 다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분류는 기계가 하고 있어요. 그 그런 것들은 차에 싣는 것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 그럼. 것들은 인력이 투입돼야죠. 저는 좀 늦게 일어나는 한 8시 출근은 10시까지 하고 교대를 해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아침에 7시까지 다 같이 출근을 해가지고 다 같이 분류 작업을 했어요. 네. 하차 작업 때문에 일찍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레일이 돌기 시작하니까 네. 레일이 돌면 그 분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가는 건데 지금은 배송 다변화라고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2인 1조 체계로 하차 작업을 하거든요. 1조가 아침 7시까지 출근해서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조기 때문에 10시까지 출근을 해서 그 1조랑 교대를 하는 거죠. 네. 그때부터 제가 하차 작업을 하는 거고. 아 하차 작업은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그날 그 서브 터미널로 온 물건이 다 내려질 때까지 해야 돼요. 보통 화요일이 물량이 가장 많은데 왜냐면 이제 주말에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월요일날 업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네. 그러면 1조는 무조건 아침 7시에 가는 거고 대한통운의 경우 네, 2조는 10시에 가는 거고 네. 아침에 7시 와서 하차하셨던 분은 배송을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하루에 배송을 두 번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있던 자리에 제가 차를 대야 되기 때문에 그분 일단 네. 나가셔야 되는 네. 거고 이제 제가 그 하차 작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동안 나가서 배송을 하고 네. 그 하차 작업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들어오면은 네. 제가 배송을 나가고 그분이 네. 다시 와서 제가 이제 내려놓은 물건을 네. 싣고서 2차 배송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2조기 때문에 배송을 한 바퀴만 도는데 1조 같은 분들은 배송을 두 바퀴를 도는 거죠. 그럼 1조 분들은 돈을 더 많이 버나요? 아무래도 배송을 많이 하면은 소득도 높아지시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조건 당일 배송을 하라고 하고 있고 네. 지표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오는 물건은 무조건 배송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경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도 않게 하는데 처음에 입사하신 분들은 그거 못하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밤 12시까지 뭐 새벽까지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하차를 한다 그러죠? 일명 까대기라고 까대기. 하는 네. CJ대한통운 네. 같은 경우에는 필수토라는 게 설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동 분류기가 네. 설치가 돼가지고 예전에는 물건이 이렇게 레일 타고 쭉 내려와요. 네. 그럼 기사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그 네. 주소를 보고 서로 이렇게 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필수토라는 게 설치가 되면서 저희 지역 것만 자동으로 분류가 돼요. 지금은 차에다 싣는 것만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자동 분류기가 설치되고 나서 정말 업무 강도가 확 줄었어요. 그 예전에는 배송 나가기 전에 이미 그 까대기를 하면서 체력의 50% 정도를 썼어요. 막 땀 뻘뻘 흘리고 지쳐가지고 나갔는데 지금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저희한테 오고 오니까. 그것만 상세 주소별로 분류를 하면 되니까 업무 강도가 확 낮아져가지고 네. 그때부터 CJ대한통운에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대요. 하차 작업이 네. 화요일 같은 경우는 뭐 2시 이후 늦게 끝날 때 3시에 끝날 때도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물량이 적기 때문에 12시 반 레일을 타고 다 와 있는데 그걸 정리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요? 레일 타고 오는 게 그냥 네.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물건이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물량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막 무서워할 정도로 네. 쉴 새 없이 내려요. 그 자동 분류기가 있더라도 저희 그 한 구멍에 1조 2조 합쳐가지고 10명치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한 구멍에서 나오는데도 이게 이 사람 건지 내 건지 이걸 또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아, 그 분류까지는 이제 사람 해줘야 되는 거네. 그렇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배달로만 돈을 벌 수도 있고 거래처를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집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영업을 했던 경험이 있고 또 배달만 하기에는 몸이 너무 힘드니까 좀 이게 그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이제 거래처를 좀 영업해서 갖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몰을 내가 하나 뚫어놓으면은 그렇죠. 거기 걸 내가 계속 주기적으로 그렇죠. 매일매일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물건 하나를 배송할 때의 내 몫이랑 네. 수거할 때의 내 몫은 어때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택배비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다른데 보통 배송 같은 경우는 하나당 800원 정도를 잡아요. 택배비가 4,000원짜리도 있고 1,600원짜리도 있어요. 보통 일반 고객들은 주문할 때 그냥 2,500원 배송비 이렇게 돼 있으니까 2,500원인 줄 아시지만 물량이 많이 나가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단가가 떨어져요. 1,600원, 1,400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래도 저희한테 떨어지는 수수료율이 적어요. 평균으로 800원 정도를 잡으면 되고요. 거래처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집하 업무를 할 때는 2,500원 기준으로 600원 정도가 떨어져요. 근데 이게 거래처들도 다 알아요. 그래갖고 물량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그 금액을 낮춰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버는 그 수수료는 정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 많아지지 않는 이상 그 중간은 그 업체가 한 달에 1,000개가 나오든 2,000개가 나오든 이렇게 큰 금액의 차이는 없어요. 물량에 따라서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거래처 하나를 가지고서는 이렇게 갈 거고 또 하나 따면 또 이렇게 갈 거고 계단 형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 구간을 뛰어넘어 버리면은 확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런 대형 업체를 영업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노동을 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그걸 만들어 놨었어요. 배달은 좀 줄이고 이제 거래처를 다섯 여섯 군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수준을 만들어 놨었는데 올해 초에 택배비 제값밖에 한다고 금액을 좀 인상을 했어요. 거래처들이 다 택배를 넘어갔어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하나 빠진 게 아니고 확 빠져버려가지고 갑자기 월급이 1,200 정도가 휘청휘청하면서 이제 확 지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은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배달만으로도 돈을 벌어봤고 배달을 확 줄인 다음에 거래처만으로도 돈을 벌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야지 좀 이렇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택배 기사분들의 소득을 결정하는 거는 많이 배송을 하거나 집화를 많이 하거나 이게 다죠? 네. 어쨌든지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돈은 벌어요. 그럼 보통 몇 시에 끝나나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밤 8시, 9시에 끝날 때도 있고 평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물량이 이렇게 주말로 갈수록 줄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은 거의 물량이 없어요. 회사원으로 따지면 한 오전 근무만 하는 그런 느낌? 그럼 이게 일상 중에 루틴으로 돌아갈 때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랑 뭐 휴가를 가고 싶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휴가나 연차 뭐 이런 게 없죠. 뭐 갑자기 다치거나 뭐 가족한테 뭐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해서 일을 갑자기 빠져야 될 때는 같은 동네에 있는 기사님들끼리 그걸 나눠서 품앗이를 하는 거고 그런 일은 없지만 만약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용차라는 개념에 사람을 써야 돼요. 근데 그 수수료가 엄청 비싸죠. 대부분 서로 도와주면서 하죠. 품앗이 하듯이 한 명씩 휴가를 가는 거예요. 휴가라고 할 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정도 다녀오는데 배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수수료를 갖게 찍는 거에 따라서 수수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 택배 업계에 사람 모자라나요? 지금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자리가 거의 없대요. 최근에 이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뭔가 인식 자체가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랑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확실한 거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사람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서로 물어보고 야 사람 없냐 사람 없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냥 뭐 어디 자리 났다 그러면은 서로 그냥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는 사람 꽂아버리고 그냥 자리만 났다 하면 막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하도 많아 가지고 일단 CJ 대한통운은 그런 상황이다. CJ 대한통운은 딴 데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아까 말했던 그 자동 분류기가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고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한 건물을 올라가더라도 저희는 막 세 개 네 개 가지가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일거리가 많아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택배 아저씨님의 수입은 구조를 어떻게 맞춰놨어요? 배송으로 한 60% 정도, 집화로 한 40% 정도로 맞춰놨었는데 거래처 없어지면서 지금 거의 배달로 버는 소득이 90이고 집화가 한 10% 정도 되는 거죠. 월급 엄청 줄었죠. 제가 지금 저희 대리점에서 거의 하위권에 있는 수준이니까.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언제예요? 초반에 그냥 못 모르고 일 계속 주는 대로 다 받아서 했었을 때 그때는 사람이 부족했었으니까 그때 밤까지 배송하면서 저희 대리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인데 거래처를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막 빨리 여기 가. 아 그래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좋지. 그때 제일 많이 제가 찍었을 때가 전산상으로 수수료가 900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때 그냥 밤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고 6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출근하고 이럴 때였으니까 그 당시 900 정도? 여기서 이제 뭐 세금 떼고 뭐 막 하겠죠? 그 대리점에서 떼가는 돈이 또 따로 있었어요. 아 대리점에서 떼가는 돈이 또 있어요? 여기서 대리점에 떼야 되는 수수료는 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내는 건 아니죠? 대리점마다 다 다른데 아 같은 브랜드라도? 다 달라요. 좀 비슷하긴 한데 다 달라요.
그럼 보통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정도? 아, 그거는 제가 다 알아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 정도를 떼고 있고 제가 들은 것 중에 많이 떼는 데는 20% 뗀다는 데도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20% 떼는 조건이 거래처 회사가 단지 안에 있어갖고 거래처를 뭐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20%를 뗀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도 있고 네. 어떤 뭐 매체들 보면은 택배 기사님들이 뭐 연봉 1억 이상 이런 뉴스 뭐 나오고 네.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그때 뭐 나온 기사가 뭐 평균 연 6천 뭐 1억 넘는 사람도 뭐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났었는데 네. 그 전산상으로 나와 있는 그 금액을 긁어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아까 말한 대리점에 떼는 수수료 네. 그리고 차량 유지비 기름값 뭐 이런 거는 다 포함을 안 시킨 거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월 500 정도를 찍는다고 해볼게요. 네. 이 중에 10%를 가정했을 때 50만 원은 대리점비로 나가는 거고 이 중에 차량 할부가 나갔겠죠. 풀 할부로 했다면은 한 얼마 정도 나가나요? 40만 원 돈 나가는 것 같아요. 4년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100만 원 날라갔고 그러니까요. 기름값은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나가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랑 집까지도 네. 짧아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배송지까지 거리도 짧고 네. 시제에 대한 등록 같은 건 이렇게 권역이 짧다 보니까 네. 도는 데 얼마 안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월 15만 원? 20만 원? 20만 원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오히려 영업할 때보다 기름값은 더 안 써요. 뭐 월 1000 이상씩 찍는 분 봤을 때는 요즘에 부부끼리 하시는 분들도 네.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월 1000 이상씩 찍는 거고 혼자서 했을 때는 월 한 7,800 찍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구직 광고가 많아요. 좀 거기 네. 보면 사기도 많아요. 무슨 사기? 뭐 예를 들어 냉동탑차를 구매하게 하거나 근데 택배할 때 냉동탑차는 필요 없거든요. 네. 처음부터 500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월 500 보장 네. 뭐 이런 근데 식으로 가보면 다 차 파는 거죠 그거. 그게 이제 사기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일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면서 좀 그런 얘기들 많이 접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죠. 네. 요즘에 사람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사기 업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쉽게 버는 일은 아니에요. 월 500을 벌 수도 있고 본인이 하는 만큼에 따라서 네. 뭐 7, 800 이렇게 벌 수도 있는 건데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는 이유가 이 정도 소득을 벌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여가지고 지금 하고 네. 있는 거거든요. 네. 정직하게 돈을 벌고 싶은 사람한테는 괜찮은 직업인 것 같고 그냥 정말 돈만 보고서 하기에는 좀 아닌 일인 것 같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처음에 이제 혹하는 게 최근에 택배기사들 돈 많이 번다 연 1억 번 사람들도 있다 하니까 이쪽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와서 보고 아르바이트든 뭐든 직접 차 옆에 타갖고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인이 없을 때 그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그 정도까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업소나 주변에 있는 배달하시는 기사님한테나 택배를 하고 싶은데 한번 좀 체험을 해보고 싶다 기사님이랑 좀 같이 다니면서 제가 일을 도와드릴 수는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구독자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하면 또 다 찾아오면 안 되는데 아 그럼 콘텐츠로 하세요 그거를. 장문의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네. 딱 그 읽어보는 순간 이 사람이 절실하냐 아니냐가 딱 느껴져가지고 그러면은 와라 동승하고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 거 그날 다 알려주고 할 만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저랑 계속 연락을 했죠. 그래도 어떻게 이제 저희 지점에 자리가 나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이게 좀 타이밍도 어떻게 잘 맞았고 맞아요. 그분이 좀 이렇게 먼저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연결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지성이면 강천이라고 진짜 그런 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택배아저씨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예. 택배아저씨님을 모시고 CJ대한통운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라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